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기 국회 또 결산 국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큰 양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금 민생이 절실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열흘간 결산 심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은 여당이니까 뭐 정부가 어떻게 했던 결산 같은 거 대충대충 이렇게 응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9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도 국회의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시정하고 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결산 심사는 현미경 심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와 다른 결산 심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누수된 예산이 없는지, 또 돈은 줬는데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이게 또 예산 사업의 그 정책적 의미에 대해서 효과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불법 부당한 경우는 반드시 문책도 뒤따르도록 하고 또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반 조치가 이번 결산 국회 때 여당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말로 짜증이 납니다. 그동안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또 가정폭력, 사회폭력 이런 데 대해서 그토록 심각하다는 보도를 많이 했고 또 정부는 그거를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뭐 이제 무슨 대책이라고 엄청나게 내놓고 이랬는데 또 같은 일이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폭력 문제뿐이 아니고 응급 의료 문제나 또는 식품 안전 문제나 또 이제 고 언제 또 뭐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해 재난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사회 만드는 이런 데 대해 지금 큰 구멍이 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하고 조직 체제 정비하고 또 예산 뒷받침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선진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이번에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결산 심사하실 때 철저하게 이거를 좀 파헤쳐 주시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민주당의 경우는 아마 당내 경선에 몰두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산은 우리 여당 주도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또 대충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결산 국회부터 좀 국회 활동에 몰두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특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대선 후보가 확정이 돼서 대선 후보가 여기저기
활동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따라다니기보다는 이 국회 활동에 몰두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그나마 국민들이 좀덜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경선한다고 국회의원들 우르르 또 몰려다니고, 우리도 혹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들한테 희망 주는 국회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쇄신 차원에서 좀 이번에는 국회 활동에 몰두를 해서 국민들이 미래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총장으로서 그 당부 보고를 드린다기보다도 야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뵀었습니다. 그동안 그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해 주신 우리 당 직자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또 무엇보다도 우리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 속에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사무총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만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저희 새누리당은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집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치를 쇄신하고 또 절박한 민생을 다잡아주는 국민 행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오로지 개혁과 쇄신 그리고 정책만을 무기로 대통령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자 마치도 멘붕에 빠진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축하조차도 인색하더니 후보의 일정마저 트집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통합당의 행태가 이렇게 치졸하다면 우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안철수 씨와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예선전에 불과하다는 것. 하지만 안철수 씨와의 단일화에서 패배할 것이 확실한 다는 데서 오는 그런 무기력감, 또 그나마 일부 지역에서 예상 밖의 선거인단 모집에 반색하고는 있지만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그마저도 후보자들의 조직 동원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 등 따끔한 지적들이 늘려 있습니다. 박준영 전남지사조차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물러나면서 당내 경선을 하며 동원이 새를 가르는 불공정성과 당 밖을 쳐다보는 행태에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세간에 쓰이는 말 중에 부르면 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우리 새누리당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부르고 하면서 멘붕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개혁과 쇄신,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임 일정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결산에 관련된 일정을 상당수 상임위에서 잡았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상임위에서 결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지 보고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 일정 중에서 결산 일정을 잡지 않은 상임위는 조속히 오늘이라도 빨리 일정을 잡아서 당장 결산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대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연말까지 정기국회까지 전부 일정이 잡혔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출석해 주시고 또 결산 심사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 모든 일정들을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물론이고 국회의 모든 일정에서 정쟁을 일삼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리 민생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선 승리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정치 이와 같은 무책임한 언행을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에
대화에 적극적으로 개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정쟁 국회를 일삼으려는 야당과는 달리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여당의 모습을 꼭 부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전히 안개속을 걷고 있습니다. 이석기, 김재현 의원은 명백하게 의원의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그 확인된 절차에 따라서 자격심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의하였기 때문에 원구성 합의를 할 때 조속히 공동 발의하여 본회의 처리하기로까지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후에 자신들의 득표 계산에 치우친 나머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에는 게을리하고, 이석기, 김재현을 적당하게 지키면서 표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두 의원에 대하여는 8월 30일에 민주당과 공동 발의하여 자기 심사를 시작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습니다만, 막판에 민주당이 다시 뒤집기를 하는 바람에 날짜를 명시하지 못한 상태로 합의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은 이석기, 김재인 의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당과의 공동 발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배제하는 자격심사 절차를 마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드립니다. 궁금해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5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작년 7월 무렵에 임기가 만료되었다가 민주당 추천인 몫의 재판관이었는데 작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 후에 조영만이라고 하는 분을 후보로 민주당이 세웠습니다만, 그 임명 선출 절차가 부결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공백이 있었던 분이고요. 나머지 네 분은 이제 9월 14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다섯 명에 대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한 분, 야당의 한 분, 여야 공동 합의로 한 분 이렇게 추천을 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인청특위를 마친 후에 9월 13일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나머지 두 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 두 분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거기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으로서 본회의 절차는 없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우선은 결산소위 구성을 8인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4인, 민주당이 3인, 그리고 비교섭단체 1인 이렇게 구성을 하고, 결산소위 위원장은 관례대로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좀 전에 이한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번에 결산 심사가 시일이 아주 촉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법 국회를 지키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을 하되, 저희가 더 열심히 나서가지고 결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더 매섭게 질책하고 책임을 추궁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상임위원장님들과 또 상임위 간사님들께 한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상임위 결산 예비 심사가 종료된 후에 예결위 심사가 시작이 됐으나 금년에는 시일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결위 결산 소위 시작 시점을 고려를 해서 시작 시점이 27일입니다. 소위 구성이. 그래서 26일까지는 좀 상임위에서 완료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임위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이 결산소위가 공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이 점을 유념을 해서 결산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